네, 앞감시 들어가실게요. 부탁해서. 비행입니다. 네. 아니, 여긴 어떻게... 설마 내가 뒤라도 밟았을까 봐요? 여기서 광고 촬영 예정이었는데 취소가 됐어요. 기획서에 나온 관람차 장면이 생각나서 와봤는데 또 이렇게 만나네요? 내가 그 무당 돌팔이를 했잖아요. 이 정도 우연이면 하늘에서 엮어주는 수준 아닌가? 우연히 봤다 쳐요. 봤으면 그냥 갈 길 가면 되지 왜 쫓아탄 건데요? 우리가 사이좋게 같이 관람차 탈 사이는 아니잖아요. 도망치고 싶은데 확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런 생각했죠? 어차피 한 바퀴 다 돌 때까진 못 도망쳐요. 내가 그렇게 싫습니까? 영화 그쪽이 제작에서 빠진다고 했다면서요. 네. 근데 저 회사 관뒀으니까. 왜요? 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. 무슨 상관이세요? 어디 아파요? 아니요. 그냥 조용히 있다 내리죠. 근데 정말 그렇게 끝나요? 뭐가요? 결말이요. 그 남잔 정말 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모든 걸 잊고 그렇게 사는 건가요? 네. 새드 엔딩이네. 해피엔딩이죠.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살렸잖아요. 대신 사랑을 잃었죠. 사랑을 잃은 여자는 행복합니까? 거봐, 새드 엔딩이라니까. 결말은 마음에 안 드네요.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. 왜 오기를 부려요? 처음엔 오기였는데 지금은 진심. 진심으로 하고 싶어요, 이 영화. 왜 이렇게까지 이 영화가 하고 싶은 건데요? 더 좋은 기획서, 더 좋은 감독, 작가 작품 많이 들어올 텐데?